충분한 문을 가져왔다를 우리가 충분한 문을 가져왔나요? 라고 묻는 문장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id we bring enough water? 하면 되겠죠.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니? Okay. 그래서 bring, brought, brought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이 있죠. 수거가 있죠. 뭐예요 이번엔 수거? Keep a diary죠. Keep a diary. Keep a diary가 무슨 뜻이겠어요? 일기를 쓰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kept a diary. 그가 일기를 썼었다.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 그는 어제 일기 썼어요를 그는 어제 일기 썼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id he keep a diary yesterday? Keep의 삼삼변신. Keep kept kept. 만약에 썼으면 yes he did. 안 썼으면 지금 내가 물었는데 대답 못하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학습하세요. 썼다면 yes he did. 쓰지 않았으면 no he didn't. 일기 쓰다라는 표현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좀 이따가. 그래서 누가 다 Emilia got what? Where? 그래서 해석하면 에밀리아가 뭐 했다? 받았다. 뭘 받았대요? 어디서? 그 시험에서. 그 시험에서 라는 표현 뭐더 테스트? On the test.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거. 그 시험에서 on the test. Emily got a good grade. 에밀리아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On the test. 그 시험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에밀리아가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Did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그래서 받았다면 Yes, she did. 못 받았다면 She didn't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기할 거 일단 enough에 대한 얘기. enough라고 쓰고 뭐라고 설명하기 시작하겠어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 그렇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어떤 어찌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다 하는 애다. 그 말은 혹시 enoughly가 존재한다면 enough하고 아무 관계 없단 얘기고, 그리고 enoughly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enough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순주의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자, 충분한 물, 옆에 보이네. 충분한 물, enough water,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오케이, 어순이 어때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특이합니까? 정상적이죠. 그렇죠. 많은 시간, much time,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사로서는 어순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됐습니까? Okay, enough fast가 아니라고요. 매우 빠르게, very fast라고요. 매우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하면 안 된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충분히 이란 뜻일 때 뭘 조심해야 된다? 어순, 좀 이따 이제 어순주의 단어를 놓는 순서를 좀 조심해야 되는 문법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가 아니고요. fast enough. 부사일 때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고 뒤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갑니다. 두 단어 이상 되면 자꾸 뒤로 가던데 원래. 인어프가 너무 길게 생겨서 그런가?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그냥 much water 하듯이 enough water 정상적인 어순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어찌시일 때는 충분히 빠르게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quick enough, hot enough, cold enough.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et에 대해서 할 말은 일단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 그래서 이때 get의 뜻은 뭐다? 무엇 무엇을 받다 또는 무엇 무엇을 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죠. 무엇을 좋은 성적을. 그런데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치죠. 예를 들어서 뭐 get to school 이런 뜻이 오면 get의 뜻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겠죠. get to school, 학교에 도착하다.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어떻게 하면 제가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건 무슨 뜻이다? 어떻게 되어가다. 예를 들어서 he gets strong 하면 무슨 뜻일까? he gets strong he gets strong 하면 무슨 뜻일까요? strong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he gets strong 하면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점점 힘이 세진다 라는 얘기겠죠.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뭐를 쓰죠? 그쵸?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다? It gets hot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느낌 전달하고 싶다? 이런 느낌 전달하고 싶다. 이거 무슨 그래프죠? Y는 X의 그래프죠. 그쵸? Y는 X의 그래프잖아. 배웠잖아. 그쵸? Y는 2X 더하기 3이면 시작지점이 1, 2, 3으로 올라가는 거고 기울기는 좀 더 가팔라지겠죠. 그쵸? 그쵸? 배웠잖아 다. 그쵸? 재밌잖아 이거. 재미없어요? 완전 재밌던데. 여기 X를 주면 Y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Y를 줘도 X를 구할 수 있고 뭐. 그쵸?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get 뒤에 어떤 시가 온 건 be 뒤에 어떤 시가 온 거하고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be 뒤에 어떤 시가 온 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예를 들어서 it is hot 하면 덥다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시간과 정도의 그래프에서 it is hot은 이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it gets hot 하면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때 또 얘기할 거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곧 할 거예요. 재밌어요. 야, 여태까지 해온 거 다 재밌지 않냐?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새로운 거. 와,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와.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무슨 뜻이고 막 이런 것도. 와,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y는 x의 그래프래 막 이러면서. 그쵸. 배움의 기쁨. 그쵸.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유형의 문제는 얘들이 뭔 소리 하고 있냐. 0단계는 기본이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들이 실제 그 대화를 할 때 뭔 얘기를 할지 추측하는 거겠죠. 뭐라 뭐라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설명하겠죠. Go doing이죠. Go doing. Go doing. 예를 들어서 go shopping 뜻이 뭐라고요? 쇼핑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fishing. Go shopping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Sunday의 뜻은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줘.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디드가 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쇼핑 갔었니? 라고 묻는 거죠.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너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 갔었니?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너가 아니고 너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가 보여? 그러면 여기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죠. 니들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 갔었어 했는데 Yes, we did겠죠. 그래서 이 디드에 대한 얘기, 이 디드에 대한 얘기 누구 시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Yes, we di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take lessons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Take lessons 무슨 뜻이야? Take lessons 무슨 뜻이게요? 수업을 봤다, 수업 듣다, 수업 봤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그냥 take lessons가 아니고 take 셀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첼로지. 됐습니까? 셀로 같이 생겼죠. 오케이, 첼로입니다. 첼로. Did she take cello lessons after school? 그녀가 방과 후에 첼로 수업을 들었었니? 라고 묻는 거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녀가 들었었다라는 표현은 yes, she di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id에 대한 얘기, did에 대한 얘기. 수업 받다가 뭐라고요? take lessons. 일기 쓰다가 뭐라고요? keep a diary, write a diary.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뭐뭐를 잘하다, 뭐뭐에 이롭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쭈쭈쭈쭈쭈 생각나고 있죠? 생각이 안 나요? Be late for, be good at, be good for, be proud of.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얘가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우, 재밌다, 잘한다. 오케이. 자, leave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쵸? 됐습니까?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와, 너무 빈칸이 많은데? 됐습니까? 누군가가 뭐 했니? 무엇을? 언제?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여기 위에 보니까 그들이 서울을 뭐 했었니? 떠났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완성시키면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 했더니 No, they did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id에 대한 얘기, didn't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Did you go shopping 할 때 did를 보고? 여기 동사 원형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은 얘는 일단은 뭐란 얘기다? 조동사인데 물음표 붙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의문 조동사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대동사. 그러면 대동사면 얘를 지우고 대신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지우고 뭐 써도 돼? Yes,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대신 어떤 말이죠?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Yes,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이를 쓸데없이 기니까 Yes, we did. 그러면 얘 Did she take 똑같이 의문 조동사죠. 그 다음에 얘 똑같이 대동사니까 그러면 Yes, she take죠. 그쵸? take죠. 그쵸? Yes, she took cello lessons after school. take의 3단 변신 take, took, taken. 아직 입이 공부 덜한 친구도 있네요. 손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입이 하는 거야. 어우, 얼마나 쉬워. 그렇죠? 손이 하라고 시켜볼까? 손이 한번 공부해 볼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96개 못한 친구들은 아, 도저히 얘는 입으로 공부를 못하는구나 라고 선생님 판단이 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안 되겠다. 손으로 이제 공부시키자.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알아서 못하니까 막 소를 끌고 물가에 가서 물 마시라 그런 게 안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소 막 이렇게 아가리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깔때기 꽂아가지고 막 퍼부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다 말 알아듣죠? 그렇죠? 96개 하고 있죠? 어디에 가면 있어요? 가면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 별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이제 전부 처음부터 뭐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 아우 멍청한 거 아니야? 그냥 별표 몇 개 해갖고 별표만 골라서 볼 줄 알죠? 그렇죠? 거기 딱 누르면 별표 표시한 것만 딱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live for 서울로 바꿔봅시다. 일단은. 오케이. 그렇죠. Did they live for 서울 하면 그들이 지난 여름에 서울로 떠났니가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live 서울하고 live for 서울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라 했어. live 서울은 무슨 뜻이다? 서울을 떠나다. 서울에 있다가 딴 데로 간다는 얘기고요. live for 서울은 서울로 떠난다. 그나저나 live는 지금처럼 무슨 뜻도 있고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아 그렇죠. 아니야.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또 같이 이제 저기 나들목 떡볶이 갔는데 그렇죠. 친구가 야 우리 배고프다 우리 오뎅 사 먹자 이러면서 갔는데 꼭 친구가 보면은 Oh, I left my wallet. 이렇게 얘기하는 애 꼭 있죠. 어, 그렇죠. 뭐? 두고 가다. 두고 오다. 됐습니까? 아, 깜빡이. 아우, 지갑 안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됐습니까? 아, 벌써 먹었는데, 어떡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문조동사, 얘는 부정 조동사니까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생략됐겠네요. No, they didn't leave Seoul last summer. Leave의 3단 변신. Oh, 이거 다 혼나야 되겠다. Leave left left도 모르고 있고 진짜. 네, 저 뒤에 이제 다음 요, 뭐야 여러분들 시간 될 때 다음 주에 목요일 빼고 6시 반까지 올 수 있으면 와서 시험 준비해 두세요. 시험지 4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목요일 빼고 6시 반 전에 올 수 있을 때 와서 준비되어 있는 시험지 치세요. 시험지 4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요 총 합쳐서 4장 준비해 놓을 거라고. 대답했잖아 얘는. 어 어? 시간 내보세요. 자 여기까지 단순 시제 끝났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 끝났어요. 단순 과거 시제 쓰는 또 둘로 나누는데 비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와 일반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 끝났고요. 뭐 was, were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did 들어가 있는 거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뭐 얘기하냐 요렇게 생긴 시제 아니면 요렇게 생긴 시제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와 뭐뭐 하는 중이었단데요. 일단 이거는 이게 아니고 뭐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 했고요. 이렇게 생긴 건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그것도 된다 했을 때 네. 이걸 보고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현재 분사고 얘는 됐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만드는 방법?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지 이게 무슨 진행형을 만드는 방법이야. 진행형은 비동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진행형이지. 그래서 go에 ing 붙이면 당연히 going일 거고 write에 ing 붙이면 writing일 거고 소리 하나는 이 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run은 애가 마지막 세 글자 따져봤더니 자모자니까 running일 거고 line은 ie로 끝났으니까 lying이겠죠. 됐습니까? 특히 요거 조심해야 될 거 요 카테고리에서 요 범주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swim이 뭐 되는 거
스위밍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come에 ing 붙이면 coming 되는데,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 자꾸 m 두 개 쓰는 멍텅구리들이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왜 m을 여기다 두 개 씁니까? e 빼고 ing만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에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머지 조심해야 될 거 swim, swimming, 자모자니까 m 한 번 더, 그 다음에 coming 할 때 e로 소리 안 나는 e니까 e 빼고 ing 하는 거. 여기 제발 하나 더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제발 하나 덜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m flying a model plane 의 뜻은? 모형 비행기죠. 모형 비행기. 그래서 나는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중이다겠죠. I'm flying a model airplane. 그래서 flying a model airpla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r. Baker is making a table. 그래서 베이커 씨는 탁자 식탁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r. Baker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knowing my sister. 너는 나의 여자 형제를 뭐하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We are having four dogs. 우리는 네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오씨, 옥장판 하나 안 팔리네. 됐습니까? 오케이. 옥장판 네 개는 판 건가 그러면? 'You know my sister'죠. 그렇죠? 오케이. 잠시만요. 애들이도 맞아요. 네. 우리는 개 네 마리를 먹고 있는 중이잖아, 얘들. 아니죠. 이런 끔찍까지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We have four dogs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 이제 외국인들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볼 거야. 그렇죠. 아, 한국 사람인데? 아씨. 됐습니까? 이러지 말랍니다. 세계인들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너는 나의 여자 형제를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 네 마리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다 했어요. 됐습니까? 알다를 우리말로 풀이 좀 더 길게 풀이하면 지식을 갖고 있다 뜻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중일 수도 없고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없고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수도 없고 미워하고 있는 중일 수도 없고 생각하고 있는 중일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해. 나는 생각 중이야. 말 돼요? 이건 된다 했죠. 하지만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다라 그랬냐? 내가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be quiet, I'm thinking은 되지만 I am thinking the movie is good은 안 된다 했어. I think the movie is good. 됐습니까? 오, 열심히 다 하셨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We have four dogs에서는 뭐를 물어보라고 할 것 같아? 어, 그렇지. four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flying a model airpla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뭐 하는 중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I'm flying a model airplane. 그 다음에 Mr. Baker가 궁금하면 Who is making a table? 누가 식탁 만드는 중인지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How many dogs do you ha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나는 궁금한, 얘를 데리고 가는지 안 데리고 가는지 궁금했어. 됐습니까? How many dogs do you have? 너희들은 개 몇 마리 갖고 있니? 데리고 가야죠. 내가 끊어 읽기 할 때
무과다 하고 나서 이렇게 안 자르죠. 이거 한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합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겠지. 끊어 읽기는 문장에게 누가다 찾고 나서 몇 가지 질문한다고요? 끊어 읽기 누가다 찾고 끊어 읽기 순서 제일 먼저 뭐 찾는다 누가다 찾고 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한다고요. 그 중에서 걔 네 마리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자릅니다. 그래서 얘가 궁금할 때 얘를 데리고 갑니다. How many dogs do you hav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sun is shining. 그래서 shine의 뜻이 뭐니까? 빛나다니까 태양이 빛나고 있는 중이다.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겠죠. The sun is shining. 그 다음에 the birds are singing. 그냥 ING만 붙이면 되겠죠. 새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Okay, the birds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people are 애가 자모자니까 GGING many people are jogging in the park.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reading a book. Where? On the bench. 나는 읽고 있는 중이야. 책을 벤치 위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the bird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와우, what is singing? 그래서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 어순이 안 바뀌는 대신에 반드시 뭐 취급해라? 오, what is singing? 뭐가 노래 부르고 있어? What is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오케이, 오, 독한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있네요. 오케이, 뭐 무서워할 것까지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여기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을 거고요.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가? 오케이. 무엇을? 다 마시고 있는 중이다. 칼질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2번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안 자른 이유는 수영하다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있다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무엇을 다 보고 있는 중이다. 4번 누가 무엇을 오케이. 이렇게 안 자르는 이유는 공부를 하다가 있기 때문에 안 자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달리 영어를 좀 생각하면서 혹시 공부하다가 있나? 공부하다 있네. 그럼 여기 자르면 안 돼. 여기도 마치 수영하다가 있네. 수영하다 있지. 그러면 여기 자르면 안 되겠죠.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가 하다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마시는 중입니다. My mom is drinking what? 오케이. 그래서 기본 형태 ing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e is swimming in the river. 애가 잠오자니까 M 한 번 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watching TV. 기본 형태 ing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is studying. Y를 I로 고치고 ING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옥장판은 누가 안 사가겠지? He is studying. 자, Y를 I로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Y를 I로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몇 군데서 배웠더라? Y를 I로 고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는 몇 군데서 배웠더라? 그렇죠. 두 군데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되는 거 첫 번째 이거 제일 먼저 만난 건 베이비가 베이비즈 되는데 만났고 또 언제 만났더라? 또 언제 만났더라? 스터디가 스터디즈 될 때 또 만나봤죠. 그렇죠? 그럼 얘를 문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얘는 뭐에 무슨 형 만들 때야? 그렇죠.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 한번 만났고요. 이거는 뭐 속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 만난 거야? 속에 더즈 집어넣을 때 만난 거죠.
됐습니까? 도즈 아닌가요? 앞만 봐도 도즈 꼬랑지처럼 생겼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ING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떤 단어에 S를 붙이고 싶을 때 하는 짓인데 어떤 단어에 S 붙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명사의 복수형 또는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만들 때. 됐습니까?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현재 진행형이라고 쓰고 am 또는 is 또는 are 뒤에 뭐뭐 하는 중인 쓰면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was 또는 were 뒤에 뭐뭐 하는 중인 집어넣어서 언제 무슨 형 진행형 그래서 뭐 해석을 합니다. She's working. 그녀가 오케이. 우리는 문법 수업할 때 해석은 누가다부터 합니다. 그녀가 일하는 중이다. Where? 사무실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 sitting. 그는 앉아 있는 중이다. Where? 거실에. 됐습니까? 그는 거실에서 앉아 있는 중이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중이다. 똑같은 얘기고요. They were having. 그들이 갖고 있는 중인가? 오케이. 갖고 있는 중일 수? 그렇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먹을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점심을. 어찌? 함께. 그들은 같이 함께 점심 먹고 있는 중이었다기 때문에 여기에 having은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Eating. They were eating lunch.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가지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we play basketball. 우리는 농구한다를 우리는 농구하는 중이다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we are playing basketball. 됐습니까? We are playing basketball. 우리는 농구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she learns French는 무슨 뜻이었는데 그녀가 누가다? 그녀가 뭐한다? 달리죠? runs라며. 아, 말하는 거군요. 와우. 이놈 새끼들 learn의 뜻을 모르네. 어? 니들이 learner인데도 어? 니들은 learner고 나는 teacher인데도 learn의 뜻을 모르네. 어? 그녀가 배운다. 그럼 프랑스인이겠어? 프랑스어겠어? 프랑스의겠어? 그녀가 프랑스어를 배운다라는 단순 현재 시제인데 배우고 있는 중이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she is learning French 하면 되겠죠. She is learning French. 오케이.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 나는 내 방을 무슨 시제에 뭐 했었다? 청소했었단데 과거 진행형 했으니까 나는 내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만들면 I was cleaning my room. 됐습니까? I was cleaning my room. 그 다음에 Jack made salad. Jack이 샐러드를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만들었었던데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려니까 Jack was making salad 하면 되겠죠. Jack was making salad. 샐러드 만드는 중이다. 중이었었다 참.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는 그대로 유지해라. be 동사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막 그는 오늘도 그런 놈이 있어서 그는 달린다 하라니까 막 이지랄 하니까 내가 막 한숨 막 쉬면서 야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랑 하다시 동시에 쓰냐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러겠죠.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니가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제니 is baking a cake.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채빈아? 오케이. 그 다음에 반갑죠. 그렇죠. 이거 하고 또 뭐 할까? look at 하고 또 뭐 할까? look after. look for는 있는데 뭐? look like. 뭐 쭉 하면 되겠죠? 다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몇 종 세트였더라? 그렇죠. 3종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루카스 was looking for his key죠.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아니 루카스 was looking for his key의 뜻을 말해달라고요. 내가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이러고 있는데 찾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는 중이란 말 일부러 넣기로 했어. 진행형이 나 이거 진행형인 거 알고 있어요 라고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문법 수업인데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look for 뭐하다 찾다 look at 보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like 뒤에는 것이 와서 어떤 것같이 생겼다. 됐습니까? 그 새끼 그거 참 멋같이 생겼네. 이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왜? 뭐 있나? 됐습니까? 그래서 look after 돌보다 하고 또 뭐도 있었더라. take care of take care of 그 다음에 또 care for 돌보다 3종 세트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됐습니까?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me 날 봐 나한테 물어보세요. look at이 뭐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 그 다음에 I was washing the dishes now가 now 때문에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죠. now는 가만 놔두라 했으니까 I am washing the dishes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다. 설거지하다라는 표현도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통째로 알아두세요.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또는 do the dishes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채빈이는 알고 있으니까 졸립죠. 아, 선생님 저 얘기 또 해. 치켜 죽겠어. 됐습니까?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상차리다 상차리다 이런 것도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어차피 집안일 하는 수거 한번 해볼까요? 설거지 하다 했으니까 상차리다는 뭐 set the table 상차리다 먹을 준비하다 set the table 맘 may I help you? okay please set the table clean the house do the dishes do the laundry make dinner wow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보고 있는 중이다. 산책하다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언제 지금 됐습니까? 이거 왜 따지고 있어? 현재 진행형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그래서 산책하다 통째로 take a walk 목욕하다 take a bath 샤워하다 take a shower 수업 받다 take a lesson take lessons 됐습니까? 방금 뭐 시리즈? take 시리즈 take가 들어가는 수고 take a walk take a shower take a bath take a lesson 그쵸? 수업 받다 take a lesson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now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누가 어디에 다 언제 과거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워있는 중이었습니다.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they were lying만 해석해달래.
그렇죠. They were lying만 해서 이것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어 누워 있는 중이었었다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도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they were lying to me면 거짓말하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ying만 갖고는 누워 있는 중인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니까 누워 있는 중이란 표현이겠죠. 그치 채빈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진행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그래서 진행형 시제는 어차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not을 집어넣거나 또는 묻고 묻는 문장 하라면 뻔한 얘기죠. 그치 채빈아? 네? 어 그렇죠. 왜 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난 달리는 중이다. Oka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넌 달리는 중이니? Okay. 뻔하죠? 됐습니까? Okay. 어, 선생님 멱살 잡았죠 방금. 채비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뻔해 안 뻔해? 그러니까 막 채비가 어쩌 그렇다 칩시다. Okay. 자 그래서 이번에 1번에서 외워야 될 수거는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내 말 잘 들어. Listen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듣다. Listen이 아니고 listen to 해야 됩니다. to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음악 듣는 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He is not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책 읽는 중이니? Reading a book now. 그 다음에 그녀는 전화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Talking on the phone. 됐습니까? Taking이 아니고 talking이죠.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그러면 여기서 전화통화하다는 뭐겠다 채빈? Talk on the phone이란 말이죠. Talk on the phone. 전화통화하다. Talk on the phone. Take a walk. Talk on the phone. 아우 선생님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예,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2번씩 얘기하는 거죠.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Yes, she was. No, she wasn't. 예? 예. 오케이. 낮 집어넣으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 가는 중이 아니다. She's not going to school. 좀 이따가 그녀는 학교에 갈 계획이 아니다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녀는 학교에 갈 계획이 아니다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she's not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었었다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었다. It wasn't raining outside. 그냥 wasn't라고 씁시다. It wasn't raining outside. Okay. 이렇게 하고 숫자는 뭐 쓰면 될까? 그리고 뭐는 안 된다 그러면 될까? 대신에 this로 바꿔 쓸 수가 없다. It wasn't raining outside. 밖에 비 내리는 중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at me는 그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던데 야 쟤들 나 쳐다보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they looking at me? 하고 물음표 안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Are they looking at me? 야 쟤들 나 보고 있어? 그쵸? 아 근데 너무 예쁜 게 탈이야. Are they looking at me?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는 현재 학교 가는 중이 아니다는 뭔데 she's not going to school 인데 그녀는 학교에 갈 계획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녀는 학교 갈 계획이 아니다
She isn't going to go to school.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가 없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She isn't planning to go to school. 됐습니까? 계획 중이 아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 Is he cutting the trees? 그는 나무를 자르고 있는 중인가요? No, he's not 하라네요. 됐습니까? No, he's not cutting the trees. 여기는 he's를 쓸 수밖에 없죠. 간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re you drinking water? 너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었니? Yes, I was drinking wa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대답도 비동사.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그래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고 있는 중이었니? Yes, they are. 아, 중이 언니가 아니고 중이네요. 됐습니까?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그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고 있는 중입니까? Yes, they are. 자, 여기서 in이 없어지면, 만약에 in이 없다면 무슨 뜻이 될지,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는 무슨 뜻인지. 그치 채빈아, 이거 채빈이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거지. 그치, run이 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거 탁 물어보는 거지. 그치,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you coming now? 너 지금 오는 중이니? No, I'm not. 하든지 No, we're not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답이 두 개 될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이 you가 넌지 너희들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No, I'm not. No, we aren't. We are not.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 이렇게 그냥 뭐만 없앴을 뿐이야? 무슨 씨만 없앴을 뿐이야? 전치사죠. 그래서 in the restaurant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근데 the restaurant는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는 무슨 뜻이 이게? 어,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아, 재빈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 지식이 저거 머리 똑똑한데 쓸 줄을 몰라요. 오. 애기들이 운영하면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중인가요?라는 이상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런의 다양한 뜻 기억하고 있는지 오래간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 그 애들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Yes, they are running the restaurant. 예, 걔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없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엘리트 어린이라면 키우는 뭐 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방과 후에 뭐 식당 하나 운영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저희 못합니까? 칼질합니다. 누가? 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니 더더욱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is 더더욱 dying 하면 되겠죠. is 더더욱 dying is 더더욱 dying 그래서 dying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D-Y-I-N-G is the dog dying. 오케이. 오케이. Are you dying your hair? 이건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Are you dying your hair? 오케이.
그는 그에게 무엇을 편지를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있는 중이었니? 그래서 너는 쓰는 중이었니?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Yes, I was. No, I wasn't. 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언제 무슨형? 진행형이니까 they weren't 합시다. They weren't 할래니까 칸이 남네. They were not surfing the internet. 아, using the internet. They were not using the internet. Okay, 그래서 are you dying your hair는 무슨 뜻이다? 너는 너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어떻게 생긴 놈이 있는데? Dye가 있는데 얘 뜻은 뭐다? 염색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동사고 그렇다면 ing 붙일 자격도 있는데 소리 안 나는 e로 끝났죠? e 빼고 ing 하면 뭐하고 생긴 게 똑같아? Dying하고 생긴 게 똑같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시제 파트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풀이할 거니까 시험 치세요. 들고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되고요. 저 39까지는 문제 풀이까지 했죠. 40 문제 풀이 하면 되죠. 네. 자, 40 제목이 뭐예요? 조동사 may죠. may는 뭐 할 때도 쓸 수 있고 may I help you? 네, 네, 허락. 허락. 됐습니까? It may rain tomorrow. 추측 50대 50.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구분하래요. Peter may be hungry now. Peter는 지금 배고플 수도 있다. 배고플 것이다. Peter will be hungry now. 됐습니까?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배고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측. 됐습니까? 그래서 hungr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될 거고 그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아,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어. 고플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ay take my umbrella는 너는 나의 우산을 You may use야? 너는 나의 우산을 가져가도 된다. 됐습니까? 너는 내 우산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뭐? 허락.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에다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푸는데 여기에다 동그라미 친 애들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당연히 묻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ay come back next year.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올 거라고. They will come back이야 지금. 어? May come back인데요. 돌아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추측. They may come back next year.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You may join our club. 너는 우리들의 동아리에 가입해도 좋다. 가입해도 된다. 됐습니까? You may join our club. 됐습니까? Okay.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그녀는 고딩. 그녀는 고딩. 그녀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 아직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may의 느낌은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일 수도 있다. 가 may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다르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은 무슨 시간? 문법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나는 이 문법을 알고 있어요. 메이가 어떤 정도 느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건지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가 하겠대요. 아까 내가 해달라는 거.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 그래서 2번하고 4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You can take my umbrella. You may take my umbrella. 그 다음 You 그렇죠. Could take my umbrella. 그래서 뭐 몇 종 세트? 허락 3종 세트. 뭐라고 물어봤겠다? May I take your umbrella? Can I take your umbrella? Could I take my your umbrella? 라고 물어봤겠죠.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말하는 사람이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can I, could I? 라고요. 그치? 그쵸?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됐습니까? 네. 우리는 앞으로 순서를 CCM으로 합시다. 아, CMC로 합시다. CMC 순서로 합시다. 허락은. 그렇죠?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You may join. You can join. You could join our club. 뭐라고 물어봤길래? CMC로 하기로 했죠. Can I join your club? May I join your club? Could I join your club? 준호 뭐라고? May I join? 끝까지 할 필요 없고 join까지만 하세요. 중요한 부분. May I join? Can I join? Okay. 허락 3종 세트. 됐습니까? 자, 그래서 hungry란 대답 듣고 싶고 high school student란 대답 듣고 싶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hungr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Peter may be hungry now. 피터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어. How? May Peter be now? 그래서 피터의 상태가 지금 어떨 가능성이 있나요? How may Peter be now? 뭐라고요? Okay, Pet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걔 지금 어떨 수 있을까? How may he be now? How may he be now? How may Peter be now? 그래서 청룡 피터의 현재 상태를 추측하는 질문은 추측해보라는 질문은 뭐? 알게 써놓으면 검색이 안 되지? 나는 수업시간에 해줬으니까 조사해와. 됐습니까? 오케이. 궁금하면 동영상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이스쿨 스튜던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아 사람입니까? 그렇죠. 직업을 추측, 그녀의 직업을 추측해보라는 질문이죠. 그분 직업은 후야? 왓이야? 왓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may she be? 그녀는 무엇일 수 있을까요? What may she be? 됐습니까? 또는 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What may she do? 해도 되겠습니다. 직업은 뭔가 하는 거니까 What may she be? 그녀는 무엇일 수 있을까?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 니들 이제 여자애들 막 이번 도로에 막 화장 이빠이 하고 막 가면 What may she be?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이럴 수도 있겠죠? 키 때문에 안 되나?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인지 2번인지 하라 그랬죠.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달라지죠.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당연히 it may rain later today 하면 되겠죠. It may rain today. It may rain later today. 그래서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해석은 일단 later의 뜻은 뭐예요? 늦게. 늦게. 늦게 못 알아보고 자연스러운 건 see you later. 오늘 좀 이따가 나중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일기예보 들었더니 일피올 확률 아, it will rain later today야? 50 좀 됐겠죠. 그러니까 5,60 좀 됐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청룡아 트라이온이 그래서 뭐드나? 어? 왜 웃어? 응? 조사해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쵸? 막 애들 눈이 바빠진다. 그쵸? 어, 민초야 트라이온이 뭐디? 와우! 그쵸? 오! 오! 됐습니까? 오케이, try on. 그래서 우리 옷집 가면 May I try this on? 이렇게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하나 들고 May I try this on? 그렇죠? 근데 이제 여학생이 May I try this on?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블라우스고 내가 화장을 했다면 안 된다 하겠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이게 T인데 여학생인데 얼굴에 화장하고 May I try this on? 하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왜 안 된다 그럴까, 민철아? 처치면 괜찮겠지, 그치? 처치면 괜찮잖아. 그쵸? 왜 안 된다 그럴 것 같아? 묻을까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 주는 데도 있죠. 그쵸? 페이스 마스크가 이렇게 얇은 종이로 만든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입어보는 건 괜찮다고 얘기할 경우도 있죠. 뭔지를 모릅니다. 머신 애들은. 오케이. 자, 마침표죠. 마침표인지 물음표인지도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You may try on this blouse 하면 되겠죠. You may try on this blouse. 예, 뜻은 너는 이 블라우스를 입어봐도 좋다. 입어봐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인지 2번인지는 다들 하고 계시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may be upse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준호야, upset이 뭔 뜻이지? 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upset은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very angry라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upset은 무슨 뜻이다? very angry. 됐습니까? 얘는 어떤 시도 되고 하다 시도 됩니다. 어떤 시로서의 뜻은 그럼 뭐란 얘기지? 음? 매우 화난. 하다 시로서는 화나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My father may be upset. 나의 아버지께서 화가 그렇죠. 아빠 화나셨을 수도 있겠다. My father may be ups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ay swim in the river. 너는 그 강에서 수영해도 된다. 그 다음에 마침표고요. 마찬가지 You may go into the garden. 그래서 너는 You may go. 너는 너는 가도 된다. Into the garden.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You may go into the garden. 자, 그래서 일단 1번인지 2번인지 볼까요? It may rain later today는 허락 요청, 아니 뭐야, 허락 추측?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네. 없죠. 됐습니까?
조금 더 비율 확률 한 40%입니다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었죠? It might. 오, 그렇지. Might. It might rain later today. 그래서 may하고 might 둘 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뭐 할 때 쓰는 건데 추측할 때 쓰는 건데 might가 조금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you may try on this blouse. 너는 이 블라우스를 입어와도 된다니까 뭐고? 호락이고. 그래서 몇 종 세트? 그래서 CMC로 하기로 했죠. You can try on, you may try on, you could try on. 뭐라고 물어봤길래? Could I try on? Can I try on? May I try on? 이라고 요청 물어봤겠죠. 요청이 아니고 허락을 받고 싶었겠죠. May I try on? Can I try on? Could I try on? 됐습니까? 괴로워? 가만히 앉아있기 힘듭니까? 초딩 아니죠 이제? 그쵸? 아 그래서 뭐 이제부터 내일부터 그러면 문장초로 다시 가는 거야? 만으로 초딩이니까? 저 만으로 초딩이니까 이러면서 저 이제 문장초 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 어서 와 이렇게 하시겠죠 그치? 아니에요 왜? 만으로 초딩이라며 초딩 대접해달라며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런 줄 알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길래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may be upset 나의 아버지께서 화나셨을 수도 있겠다니까 얘는 뭐겠다 추측이고 그 다음에 You may swim in the river 너는 강에서 수영해도 그러니까 허락 3종 세트 You may go into the garden 너는 정원 안으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허락 3종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레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 묻기 하란 말이지 날씨를 묻는데 조동사가 들어있는 의미문으로 만들어 보란 말이죠 조금 한 단어 더 긴 걸로 할까 요거 없는 걸로 할까 없는 걸로 할래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딱 시작하면 되겠네 그걸로 없는 걸로 한다며 그리고 얘를 물론 얘를 써도 되지만 내가 날씨 묻는 게 확실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 대신에 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날씨 어떨까? How may the weather be later today? How may the weather be today? Later today. How may the weather be later today? 한 단어 더 긴 버전은? 한 단어 더 긴 버전은? 날씨가 뭣 같을지 물어보면 되니까? 아이고야. What may the weather be like? Today, how may the weather be like? How may the weather be like? How may the weather be like later today? 됐습니까? What 같을지 물어보면 되겠죠. How? 아 미안, what 내 what인데 내가 how라 그랬네 미안. What the weather be like? What the weather be like? Wha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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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ather be like? 날씨가 무엇 같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 업셋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무슨 씨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may Your father be 너의 아버지 어떠실 수 있겠니? How may your father be? How may your father be? 뭐라고요? How may your father be? How may he be? How may he be? be 칼디라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는 뭐고? be mem 뭐고 반대말은
forget이고 3단 변신은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et, forgot, forgotten forgotten 이런 forgotten 자식 됐습니까? 이런 잊혀진 자식 뭐 이런 뜻이겠죠. 있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씨는 뭐 잊혀진 거겠지 뭐. 됐습니까? 잊혀지면 안 되겠죠. 이름을 남겨야죠.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사람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까? 아 어, 깜짝이야. 너무 끔찍할 것 같아. 헤이 칼리라랍니다. 누가? 무엇을 너의 이름을 뭐 할 수도 있다 기억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로 안 했나요? 됐습니까? 그녀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다 그녀는 기억할 수도 있다 she may remember your name remember me she may remember your name 그래서 이제 forget 해버리면 저 세상에서 뭔 일이 난대요? forget 해버리면 저 세상에서 뭔 일이 난대요? 영혼이 사라진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요거 지나가기 전에 이거 설명 안 하고 지나갈라.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이제. 무엇을 뭐 해도 된다 열어도 된다 너는 열어도 된다 you may open what I when now you may open your eyes now surprise 이러잖아 그렇죠 you may open your eyes now 한 다음에 surprise 하잖아 케이크 맞아요? 케이크 그러면 안돼 큰일 나 이거 케이크 안에 칼 같은 거 뾰족한 거 들어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 뾰족한 거 왜 들어있지? 그렇죠 케이크 왔다 갔다 못 움직이게 됐습니까? 모심해도 보면 꼭 사고치는 새끼들 있다니까 뭣도 모르고 됐습니까? You may open your eyes now 오케이 뭐 이제 1인지 2인지 합시다 그녀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당연히 추측일 거고요 너는 이제 눈을 좋다라고 눈을 떠도 좋다라고 허락해주고 있고요 3종 세트고요 칼드라랍니다 누가 그 남자가 무엇일지도 모른다 새 수학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는 the man maybe a new math teacher 하면 되겠죠 the man maybe a new math teacher 오케이 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럼 너는 가서 쉬어도 좋다라고 뭐 해주고 있다? 허락해주고 있으니까 가서 쉬다를 and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가서 쉬다 쉬다 휴식을 취하다는 세 단어로 되어 있고 통째로 외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 may go and take a rest 하면 되겠죠 you may go and take a rest 오케이 그래서 답지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대신 복습은 꼼꼼하게 하세요 You may go and take a rest 네, 쟤한테 얘기해요 쟤한테 니들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You may go and take a rest 됐습니까? Shida take a rest 통째로 외우란 말이죠 아까 전에 샤워하다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Take a shower 산책하다도 했던 것 같은데 Take a walk. Take a walk. 그렇죠. 수업 받다도 했는 것 같은데. Take a lesson. 쉬다도 이제 나오네. Take a rest. 됐습니까? You may go and take a rest. You can go and take a rest. You could go and take a rest. May I go and take a rest? Take a rest. 전화 통화하다도 talk on the phone 했는 것 같은데.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할 때 꼭 필요한 단어는 B로 시작하는 busy. busy고요. 반대말은 be. wow.
됐습니까? 그리고 free가 되게 많은 뜻이 있죠. 됐습니까? 좀 이따 할 예정이죠? 조사해 왔죠. free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어떤 한가한 이란 뜻이 있다는 거죠. 바쁜 비지 한가한 free.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busy this afternoon? Yes! 둘 다 뭐야? Okay. 그 다음에 뭐 휴대전화 M으로 시작하는 건? Mobile phone. 그냥 mobil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C로 시작하는? Cell phone. Mobile phone은 띄어쓰기요? 쓰고요. Cell phone은 붙였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하면 되겠네요. 준비는 다 됐으니까. 자, 요리 준비 다 했잖아. 그치? 양파도 썰어놨고. 그쵸? 요 파도 씻어놨고 했으니까 이제 집어넣읍시다. 칼질하면서. 칼질. 누가? 켈리가 언제? 다 바쁠지도 모른다. 2번. 누가? 무엇을 다 사용해도 좋다. 오락. 그래서 1번은 추측이고 2번은 허락이죠. 그래서 켈리 바쁠지도 몰라. 켈리 maybe busy now. 켈리 maybe busy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내 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 3종 세트인데 M으로 시작하는 거 쓰면 너는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but cell phone. You may use my cell phone 하든지 뭐 my mobile phone. You may use my cell phone. May I use your cell phone?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빠한테 May I use your cell phone? May I take a look at your cell phone?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Okay. 그러시죠? 대단하신데. 난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돼! 서로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하도 많이 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How may Kelly be now? How may Kelly be now? How may Kelly be now? Kelly 지금 어떨 수도 있을까? How may Kelly be now? How may she be now? How may she be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잘 받으면 될 텐데. 이거였는데. 아까 미안. 됐습니까? 됐지, 그치? 선생님, 너무 친절하다. 너한테 숙제 내놓고 방금 다 가르쳐 준 거. 난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까먹고 지나갈까봐 이 녀석 설명하기로 했는데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오케이. 얘는 이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냥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단순한 방법. 비동사 쓰면 되죠. 근데 이 문장 속에다가 지금 양념을 뿌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의 양념은 그렇죠. 일단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추측의 양념 may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변환 시 maybe happ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단어가 존재하냐 하면 이런 단어가 존재를 해. Maybe. 됐습니까? 얘를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라는 뜻으로 나와. 무슨 씨일까? 어찌씨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may be happ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누구야? 뭐하냐?
Maybe she's happy. 아마도 그녀는 행복하다. 자, 근데 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하고 얘는 문법적으로 전혀 다른 애란 말이야. 왜냐고? 아, 알았어. 똑같은 애면 그냥 이렇게 쓰지 뭐. 그렇죠. 이렇게 쓰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어, 이렇게 쓰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소수형 문제. 알겠습니까? 이건 양념씨죠. 얘는 어찌씨 뒤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maybe라는 부사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maybe는 maybe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소수형 문제 틀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에 이렇게 써갖고 냈어.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불러갖고 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카쌤이 뭐래? 이러겠지. 어디서 그 따위로 영어를 배웠어? 막 이러겠지. 유피 영어요! 막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be하고 maybe는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됐습니까? 근데 또 까먹어요 니들. 또 얘기해줄게 그때. 자, 그 다음에 may not 하거나 묻는 말 만들랍니다. 칼질하랍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뭐 해도 될까요? 말을 좀 해도 될까요? 누가? 제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해도 될까요? May I speak to you? Yes, you may. No, you may not. 허락이니까 can I, could I도 가능하겠죠. Can I speak to you? Could I speak to you? May I speak to you? Yes, you may. No, you may not. 그 다음, 계속 2번. 누가? 테리가. 어디에? 다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추측이죠. 그래서 테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Terry may not come to the party. May Terry come to the party? No, he may not come to the party. 됐습니까? 선생님, 테리는 여자 이름 아닌가요? 김테리 여자던데요? 알겠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한 가지 질문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너는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넌 물어보면 안 돼. You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됐습니까?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이라고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질문하지 마! 됐습니까? 왜? 됐습니까? 대통령이 막 기자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테니까 잘 받았어.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북한이라면 되겠지. 그쵸? 됐습니까? 북한이라면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이러면 이럴 수도 있겠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요,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수거까지는 아니고요. 구조가 보이죠? 뭐예요? ask A, B가 보이죠? ask A, B 하면 뭔 뜻이라고요? 물어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문장의 형식 하면 ask AB하고 똑같은 표현이 ask B of A다 뭐 이런 얘기 할 예정이니까 그냥 봐두세요. 됐습니까? B를 물어본다. A에게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참 그리고 미리 살짝만 얘기 예방접종 하나만 하면요. ask를 꼭 물어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얘가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될 예정이에요. 그니까 요청하다 난 뜻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적고 그래. 그냥 예방접종인데 기회에 왔다 아 그때 그거 그렇죠. ask 1번 2번 뭐 얘기 아 그때 그거 이러면 되지 뭐 또 적고 그럽니까. 됐습니까? 예방접종이라면 그냥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니는 뭐 니 맘대로 할랜다 이런 표정들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죠?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마치 그거 같아. 코미디언 앞에 나와 있으면 한번 웃겨봐라. 한번 웃겨봐라. 면접이다. 그렇죠? 한번 웃겨봐. 선생님 앉아있어. 한번 수업 해봐라. 내가 평가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어때? 내 수업 어떤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부끄러웠어. 계속해서 4번. 누가? 세라는 무엇을 다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라 안 좋아할지도 몰라. 세라 may not like the present. 세라 may not like the pres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present의 뜻은 뭐고? 선물이란 뜻이고 그때 같은 말은 기프트죠. 근데 하다시로서의 뜻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뭐 자민이 뭐 찾아왔는데 그게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로서 뜻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현재의.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궁금할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학교 때 배웠던 건 What time is it now 배웠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What is the present time 입니다. What is the present time? 선물 시간이 뭔지 묻는 거죠. 그럼 뭔데요? 현재 시간이 뭔지 묻는 거죠. What is the present time? What is the present time? 됐습니까? 선물 줄 시간은 언제예요? 라고 묻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말장난 중에 present is a present 라는 말장난이 있어. present is a present.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present is a present. 됐습니까? 그럼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고. 됐습니까? present is a present.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 해보랍니다. 누가? 이게 누굽니까? 누가? 제가? 누구에게? 누구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뭐 해도 될까요? 소개해도 될까요? 내가 소개해도 되나?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Intro. You sir.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Could I introduce myself to you? 허락이니까 3종 세트겠죠. 그래서 myself는 강이야, 제야? 제죠. 오케이.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누군가 물어봤어. 얘가 왜 강조적 용법이 아니고 왜 제기적 용법이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스스로 직접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 직접이란 뜻이 아니고 나 자신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직접이란 뜻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찌했다고? 어찌했다고? 직접했다고? 스스로했다고?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어찌했다? 스스로 직접했다. 그러면 제기적 용법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제기적 용법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 자신을이라며. 그렇죠. 이 말은 introduce라는 동사의 무슨 어란 말이라고요? 목적어란 말이에요. 오. 됐습니까? 누구 소개하겠다고? 아, 나 자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May I introduce 나를 이니까 me. May I introduce me to you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나를 me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May I introduce me to you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주어가 I인데 I가 무슨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다시 주어 자신이죠. 그럴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 love me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sit, drink, help, visit. 모르는 거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보라고 했는데요. This seat is mine 하고 똑같은 표현을 This is my seat 라고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seat의 뜻은 그렇죠. 좌석, 자리란 뜻이죠. 근데 얘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다 했고요. 동사로서의 뜻은 그렇죠. 무엇 무엇을 앉히다. 그래서 민준이 오늘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민철이 열심히 수업하고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웬일 오늘 목소리 좀 크네? 그래서 맨날 속삭이더니 그렇죠 니네 형처럼. 아 그래? 아 얘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치 학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 모습이 다르고 삼중이야 삼중. 준호는 다 똑같잖아 그치. 그렇죠. 다 똑같이 막 말고 막. 아닌데요 스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얘는 앉히다란 뜻이기 때문에 뭐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하고 구분해라. 앉다란 뜻을 가진 sit하고는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is seat is mine의 뜻은 이 자리는 내 거라고 했으니까 you may not sit here겠죠. You may not sit here. 당신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This seat is mine. 이 자리 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만한 장소는 뭐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콘서트장, 그렇지. 영화관, 그렇죠. 기차 이런 데서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이라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대충 앉아.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아. 좀 이따가 또 바꿔야 돼요 막 이러잖아. 아 여러분 경험이 없구나. 당해봤어요. 그렇죠. 아 나 금방 내리니까 그냥 그거 앉아 그러면 좀 이따가 누가 와갖고 또 비키라 그러죠. 그럼 할머니 또 와가지고 저기 이러면 아 그냥 뭐 젊은 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럴 수도 그러면 돼 안 돼? 네. 니들 5-60년 뒤에 그러지 마. 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도 한 4-50년 뒤에 안 그럴 거니까. 조용히 해. 됐습니까? 자, 대화입니다. 뭐라 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No thank you. 뭐 하기? 거절하기죠. 아니야, 고맙지만 괜찮아. I'm just looking around. 그래서 look around 뭐던가요? 그렇죠, 둘러보다. 됐습니까? 둘러보다. Look around.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뭐 같아 보이다. 두리번 두리번. 아이고 너 잘했나. 밥 챙겨 먹어야지. 옷을 입었나. 똥 쌌나. 기저귀 갈아줄까. Look after.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준호도 그럴 때가 있었죠? 이제 봐. 이제 막 다 컸다고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죠. 잘 듣죠 참. 그래서 May I help you? 그래서 이런 대화 May I help you?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구경 중이에요.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일어날 만한 장소는? 오케이. 그래서 store나 shop, department store 이런 데죠. 그러면 A는 guest야? clerk야? 그래서 A가 clerk죠. 그렇죠? A는 뭐다? clerk. B는 뭐다? customer. 원래는 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customer죠. 그래서 clerk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점원이죠. 손님이 가게 들어가면서 May I help you? 그럼 customer는 뜻이 뭐겠어요? 손님이겠죠. 습니까? May I help you?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대화가 일어날 만한 장소는 어디이며 누가 손님이고 누가 점원인지 CLERK, clerk, 점원 customer, 고객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자, 또 대화네요. 그나저나 여기에 또 프리가 나오네? 아, 이거는 뭐 문제 풀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러냐? May I 뭐 여기 this cola 나오니까 this drink 하면 되겠죠. May I drink this coke please? 제가 이 콜라 좀 마셔도 될까요? 라고 뭐 받고 있다? 허락받고 있죠. 그랬더니 yes you may, it's free. 예, 그러셔도 돼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free, 아까 전에 한가한 이란 뜻도 있지만 무료의 라는 뜻도 있다.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It은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 Isn't that is free? This is free.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얘가 1번이고 그럼 뭘 잡아왔다? This coke를 잡아왔죠. This coke is free. 이 콜라 공짜예요. May I drink this coke? 예. 코크가 콜라입니다. 콜라라고 안 해요. 코크라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방문해도 될까요? 무엇을? Your house.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당신 집 방문해도 될까요? Sorry, you may not. 또 되고 Sorry, you can't도 되고 이거 허락받는 3종 세트니까 대답도 3종이 가능하겠죠. Sorry you may not, Sorry you can't, Sorry you couldn't. 근데 Sorry you couldn't는 어색해서 안 씁니다. 좀 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을 때는 May I, Can I, Could I를 쓰지만 허락해주거나 허락해주지 않을 때는 can't나 may not을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게요. 오케이.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한국으로 가다. Go to Korea. 오케이. Visit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게 어디예요? Go 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온다고요? 둘 다 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Visit Korea, Go to Korea야. 됐습니까?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랑 결혼해 주세요는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Marry me죠. 저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러면 메리는 비짓 같은 놈이야? 고 같은 놈이야? 비짓 같은 놈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메리 with me 하면 안 돼. 메리 미야. 오케이. 얘 뜻이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거든요. 그럼 여기다 with을 넣으면 나와와 결혼해주세요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 안에 with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명한이 그나저나 뭐예요? 유명한 famous.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에서 문장의 구조 뭐 사용하면 돼? A. 뭐 사용하면 돼? Ask A, B.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 ask 해도 될까요? May I ask?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넣으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넣으라고요? Whom. 그래서 you가 오는 거죠.
May I ask you? 그 다음엔 뭐에 대한 대답 넣으라고요? What a question. 여기까지 잘 썼는데 물음표 안 하면 되게 허무하죠. May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Could I ask you a question? Mr. President, may I ask you a question? No, you may not.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들을 준비하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May I ask you a question? 준호꿈이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채민이 꿈 대통령이잖아. 어. 대통령이 뭐 큰 꿈이야? 큰 꿈이야? 자, 그 다음에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좀 얘기가 많았어. 이게 원래 한꺼번에 나올 게 아니라 그랬어. 원래대로라면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했더라. should랑 그 다음에 must, should 따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는 같이 할 수 있겠다라 그랬는데 must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뭐하고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죠. 근데 무슨 뜻일 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have to 하고 같고 have to는 함께 사용하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have to do 할 수도 있고 has to do 할 수도 있고 하나 남았는데 had to do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must는 무슨 형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과거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뭐뭐 해야만 한다,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한다는 must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뭘 쓸 수밖에 없다? had to do를 쓸 수밖에 없다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can의 과거형, will의 과거형, would, shall의 과거형. 물론 과거로 쓰이지는 않는다 했어. 하지만 형태적으로 과거가 있다 그래서 may의 과거형, might, might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냥 must만 준비된 과거형이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이 좀 길어. 기억해야 될 게 많아. 그리고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느낌이고요. must나 have to는 야 너 이거 안 하면 어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이다. 그래서 얘는 obligation이고요. 얘는 obligation이고 얘는 당위다. 됐습니까? 의무와 당위가 조금 느낌이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early의 뜻은 뭐고? 일찍. 또? 반대말은? late. late. 요 ly 붙은 lately 아니야? 아니야? late이랑 late. 오케이. 그래서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lately는? 최근에.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관계 없는 시리즈였죠. early도 어떤 일은 어찌 일찍 얘도 죽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ly 또 붙이려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기죠. 그래서 애초에 early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you come home. 너가 집에 온다. early today. 오늘 집에 일찍. 됐습니까? 근데 넌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돼 로 고치면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그래서 하다시인 come 앞에 should를 쓰면 되는데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너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한다.
제가 오늘 집에 일찍 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대. 준비됐죠? 제가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Should I come early today? 뭐라고요? Should I come early today? Yes, you should come early today. 됐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어가 유니까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다? 충고나 요청하고 있는 표현. 됐습니까? 자, 요거는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요. 이거랑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뭐 할 때 쓰는 뭐를 배웠던 것 같은데, 니들? 그게 뭐지? 그래서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하고 같은 표현은 come home early today겠죠. 그렇죠? 내가 방금 얘기한 come home early today는 뭐지? 그걸 보고 come으로 시작하니까 뭐라 그랬잖아.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 주어가 you should 이렇게 돼 있을 때 you일 때 같은 표현은 무슨 문으로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Come home early today. 또 같은 표현이라고요.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하고 come home early today 하고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twin brothers의 뜻은 그들은 쌍둥이 남자 형제들이다 인데 여기다가 must를 넣으면 They must be twin brothers의 뜻이죠. They must be twin brothers. 그래서 they must가 사용됐으니까 they have to be twin brother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그들은 쌍둥이 남자 형제들 이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걔들은 쌍둥이 남자 형제여야만 해 이런 뜻이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옥장판 한꺼번에 두 개씩 막 원 플러스 원으로 막 사가시는 분들 계시네요. 제일 먼저 내가 잘못 설명하기 시작한 부분 어디부터 잘못 설명하기 시작했어? 무슨 have to be야? They must be twin brothers라는 표현밖에 안 되죠. 그쵸? 그리고 무슨 뜻이다? 그들은 쌍둥이 남자 형제들이 틀림없다죠. 내가 must가 have to나 has to나 had to 된다는 건 must가 무슨 뜻일 때 얘기했어?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has to랑 같은 뜻이다. 하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나 have, has to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100% 확신한다라는 느낌이죠. 나는 100% 확신해 걔들은 쌍둥이가 틀림없어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They must be twin brothers. 그러면 이거 한 발 좀 빼볼까? 그들은 쌍둥이 형제들일지도 몰라. They be twin brothers.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내가 얘기할 건 그들은 쌍둥이 형제들일 리가 없다. They can't be twin brothers죠. They가 있는데 뭐 she는 어디서 나오고 he는 자꾸 어디서 나옵니까? 됐습니까? They can't be twin brothers는 그들은 쌍둥이 형제일 리가 없다죠. 그쵸? 됐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e listen to our teachers 에다가 should를 넣으면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우리는 우리들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이죠. 자,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는 상대방 보고 하라는 얘기야? 다 같이 하자는 얘기야? 어, 그래? 그러면 아까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쵸? 그쵸? 그러면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랑 같은 표현은 뭐게? listen to our teachers. 자, 명령문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we인데?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 뭐 생각할 때도 됐는데.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는 얘기죠.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이 말이죠. 그래서 뭐? Let's listen to our teachers 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제한 명령문이라고 배울 예정이야. 학교에서 곧 배워요. 지금쯤이면 배울 때 된 것 같은데?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Let's listen to our teachers. Okay. 그 다음에 must를 넣으랍니다. 됐습니까? 그나저나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 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뭡니까?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그래서 in an hour 해도 되고 in one hour 해도 되고 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hour 발음이 hour가 아니고 뭐다? hour h는 소리 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in an hour의 뜻은 한 시간 후에 됐습니까? 한 시간 후에 또 뭐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이내로 그러면 in an hou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한 덩어리일 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an hour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언제죠? 언제? 한 시간 후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자 그럼 여기다 must를 집어넣으려면 양념시 뒤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the students must finish their test in an hour가 될 거고 해석하면 학생들은 must finish 끝내야만 한다. What? 그들의 시험을 언제? 한 시간 안에. 학생들은 그 시험을 한 시간 이내에 끝마쳐야 말합니다. The student must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그래서 must의 뜻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니까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뭐로 바꿔 써도 돼? 바꿔 써서 읽어줘주세요. The students have to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그래서 얘는 have to. 근데 have to 쓰고도 눈치를 한번 슬쩍 봐야죠. have to 쓰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눈치는 누구 쳐다봐야 돼? 혹시 have to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 뭐 has to일 수도 있잖아. 근데 have to가 맞아? has to가 맞아? 왜 때문에? S? They 때문에. 됐습니까? They have to finish죠. They has to finish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뭡니까? 5번 문제에서 외워야 할 수거는 wait for의 뜻은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표현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He has to wait for the bus. 하면 되겠죠. He has to wait for the bus. He has to wait for the bus. He has to wait for. 자, 그러면 the bus란 대답이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 뜻은 그는 무엇을 기다려야만 합니까가 되겠죠? 오케이. 슬슬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표현이 he has to wait for the bus였는데 the bus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래서 시작은 what? What doe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그쵸. What does he have to wait for? 뜻은 무슨 뜻이다? 그는 무엇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가 사용됐죠. 그래서 does he have to wait? What does he have to wait? What does he have to wait for? 그럼 무엇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He has to wait for the bus. 됐습니까? 자, 그 여기서 조금 더 장난쳐 보겠습니다. 예를 집어넣었어. 됐습니까? 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로 바뀔 수밖에 없고 he had to wait for the bus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해석하면 그는 기다려야만 했었다. What? 언제? 그는 그 버스를 그때 기다려야만 했었다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이때 has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must wait for the bus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다시 되돌아가서 then이 됐다. 그러면 이 표현은 표현할 수가 없다. 틀린 표현이라 했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얘를 뭐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must로는 과거의 의무를 표현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ad to do로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가 B인데요. 왜? 아 우리는 오케이. 어찌? 반드시 언제? 어디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할 때는 얘가 이 안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러면 되겠죠. 과거의 일이야, 현재의 일이야, 미래의 일이야.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죠. 아, 과거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고 두 개가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9시 전에 학교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학교 교칙이야. 물론 당연하기도 하지만 교칙이죠.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확인하고 있을까? 어? 왜 확인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왜 must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룰에 있는 거죠, 룰. 됐습니까? 교칙에 나와 있는 거죠.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we must go to school 해도 되고 we have to go to school before 9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교칙에 따른 의무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야. 법적 규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자, 특히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쓰는지 안 쓰는지 보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예, 빨리 나으세요.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됐습니까? 이거는 노부인한테 친절하게 안 하면 이제 노부인이 나한테 이제 그쵸? 너 벌금 100만 원에게 써서 주죠?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뭘 쓰지 않는다, 뭘 쓰지 않는, 뭐 굳이 안 쓸 것까지는 없지만 must를 쓰는 건 조금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자, 이거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너에게 충고하고 있네요? 그렇잖아. 그렇죠? 슬슬 이제 내가 얘기 왜 하는지 알 텐데. 그래서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be kind to the old woman 하고 같은 표현이죠. be kind to the old woman이 무슨 뜻이길래? 할매한테 친절해라. 무슨 문? 명령문. kind가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 만들어야지. 명령문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동사로 시작한다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고요. Be kind to the old woman.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그는 언제?
지금 어찌 어떤 게 틀림없다고요? 틀림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he must be very tired now. 됐습니까? 그래서 must는 1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he has to be very tired now 될 수 없다. 됐습니까?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할 것만 같죠. 오늘 수업 중에 내가 묻는 문장 만드는 게 어떤 특징이 있고 계속 뭔가를 반복시키고 있죠. very ti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 표정이 저러니까 그렇죠. He must be very tired now.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선생님 7분이 지났는데 슈슈슈슈슈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에밀리와 알렉스는 어찌 다 공부해야만 한다. 이거 뭐 어떤 뭐 규칙에 따른 거야? 당연한 거 같아. 그렇죠. 당연한 거죠. 공부 안 하면 벌금 됩니까? 이거 왜 확인했어? 당위인지 의무인지 확인했고 당위예요 의무예요? 그래서 Emily and Alex should study. 잠깐만. 이거 칸 때문에 안 되겠다. 자, 칸 때문에 should study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그래서 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mily and Alex have to study hard네요. 네. 예? Okay. Emily and Alex have to study hard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Emily and Alex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말로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니? 말이겠죠? 됐습니까? 자, 하드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Okay. 언제? 무엇을? 오케이. 네 권의 책을 다 읽어야만 한다. 노골적으로 그걸 쓰라고 했죠.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숙제인가 봐요. 숙제. 됐습니까? 그래서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래서 fo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준비해놨을 거고요. 자, hard의 여러가지 뜻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hard의 뜻은 열심히 무슨 시? 어찌 시죠? 어떤 시면 형용사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harder 이런 거 보고 무슨 급이라 그런다? 비교급. 더 열심히. 아, 이거 시작됐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rd stone 하면 단단한. 됐습니까? 아이씨, 시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the problem is very hard. 어려운. 됐습니까? difficult랑 같은 뜻. 반대말은 ea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그렇죠. 심하게, 많이. 심하게라고 알아주세요.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심하게 비가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그리고 hardly의 뜻은 뭐다? hardly의 뜻은 뭐니까 아무 관계 없다. hardly의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 I study hard는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지만 I hardly study는 열심히 한 적이 좀 이상하게 나는 거의 공부를 안 한다겠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거기 왜 열심히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Do you hardly study? 어?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어? 너 거의 공부 안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공부 안 하니? 내가 하들 일을 넣었는데 거기 왜 열심히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란 대답 듣고 싶어요. She has to read 4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에서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그녀는 방학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권의 책을 How many books를 그녀는 읽어야만 합니까?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How many books does she have to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뻔하죠. 여기 밑줄 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 선생님이 뭐라면서 말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던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For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During the summer vacation The summ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것 동안 during 그것 동안 during it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앞에 쓸 거는 뭐다? While you are sleeping 그래서 while 뒤에 뭐 그릴 수 있다고요? 땅콩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죠. 접속사, 얘는 전치사, 얘도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동안은 while you a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중인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얼굴 3종 세트죠. 재미없나요? 아, 그 분위기 갑자기 엄숙해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야 T야? H야 T야 T죠.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 두 가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메모리가 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는 절약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You should save time. You should save time. 오케이. 그래서 누구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너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은 save time. 시간 절약해라. 무슨 문? 됐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지금 중에는. 예? should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안 배웠다고? 대화파트에 분명히 나오는데. 와, 입만 졸라 살았어, 저거. 그 다음, 그는 영어 숙제를 해야 한다는 일단 M으로 시작하는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감정했죠.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Ctrl C, Ctrl V. 그래서 must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 뭔데? 스스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해야만 한다 하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he has to his English homework. 아까 한 번 틀리고 계속 틀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he have to do?가 무슨 뜻이야? 그는 무엇을 해야만 He has to do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요것도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네. 근데 저 죽어요. 왜? 저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수고들 하셨습니다.